간헐적 단식으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20대 여성. 이 여성 역시 폭식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. 간헐적 단식은 왜 하시게 되셨어요?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딱 16시간만 굶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정도는 얘네가 예전에도 굶어먹기도 했으니까 쉬울 것 같아서 해봤거든요. 그런데 인터뷰 도중 누군가 찾아왔습니다. 제작진을 기다리면서 주문한 음식이 도착한 것입니다. 이건 뭐예요? 저 먹으려고 치킨 시켰는데요. 특히 밤에는 주체할 수 없는 식욕 때문에 저녁을 먹고도 야식은 꼭 챙겨 먹는다는 다혜 씨. 치킨 한 마리는 거뜬합니다. 단식이 아닌 날에는 이제 내가 이제 단식을 했으니까 다음에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날 엄청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살이 더 쪘어요. 결국 폭식이 반복되면서 체중은 오히려 단식 전보다 4kg이 늘었습니다. 갑자기 음식을 제한하자 폭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. 빵 없어? 너 때문에 빵 다 치웠어. 치킨 좀 구할 시간 좀. 언제 샀어? 먹을 거야. 배고파. 아유, 매일 한다고는 하는데요. 하루 지나면 또 그냥 도로 원이 지리고 원이 지리고 늘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냥 먹고 있는 거 보면은 한심하죠. 그리고 죽고 싶죠. 이렇게 뺄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저 스스로도 너무 자신감도 없어지는 것 같고 너무 후회스럽고 근데 또 그걸 반복하고 있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. 나혜 씨는 왜 이런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까?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을 더 가다 붙이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.